산업통상자원부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지난 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2차 공동에너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공동 포럼으로 산업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날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에는 우리나라와 아시아개발은행이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공동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우즈벡의 태양광 에너지 개발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합의됐습니다.